안녕하세요. 정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에 이어서 오늘 또 뵙습니다. 이렇게 인연이 돼서, 물론 온라인 상이지만, 이렇게 인연이 돼서 정말로 저는 행복합니다. 아마 지금 이 순간에 저를 잠깐 이렇게 카메라나 뭐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두가 다 내려놓으시고, 행복함을 젖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박사 학위를 바로 받고 이제 외국에 좀 살은 적이 있었어. 그때 이제 특히 동남아시아, 뭐 티베트, 중국의 약간 시골 같은데, 그다음에 뭐 태국 이런 여러 나라를 좀 다닌 적이 있었는데, 특히 이제 미얀마에서도 좀 제가 살아봤고요. 그때 느낀 게 있었어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은 잘 사는 국가라는 거를. 근데 이번에도 느꼈어요. 이번에도 코로나 사건으로 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빨리 다른 유럽이나 미국보다 굉장히 빨리 대처를, 물론 조금 먼저 우리가 환자가 더 많이 생겼고, 그리고 우리가 대처를 빨리 잘했는데, 지금 유럽이나 미국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막 속수무책으로 그러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반면에 한국에서는 굉장히 빨리 수습을 했고,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착한 것 같아요. 잘 국민성이 좋아서 그런지 그나마 잘 서로서로 동조를 해서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수습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안심할 단계는 아니라는 거 너무 잘 아시죠?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거는 글쎄요, 감정을 공유하는 공감성? 우리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이 딱딱하게 그냥 수행법만 또 말씀하셨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런 감정에 대한,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공감하는 이야기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부처님 당시에,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스님들이 공양간에서 밥을 해서 이렇게 먹지만, 지금도 현재 남방에서는, 뭐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나라들이죠. 남방에서는 스님들이 탁발을 해서 드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처님도 당연히 탁발을 해서 공양을 드셨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가끔 또 제가자들 중에는 부처님이 직접 탁발을 나가지 않고 그 전날이나 아니면 며칠 전에 부처님께 공양청을 올리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부처님 며칠 있다가 아니면 내일 저희 집에 와서 공양을 드세요라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이끌고 가끔 그 집에 가서 공양을 하시는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또 부처님께 누군가가 공양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다 여러 명 이끌고 이제 그 집으로 가서 공양을 맛있게 드셨어요. 자, 부처님께서 공양을 딱 드시고 나면 그 다음 뭐 하셨을까요? 뭐 바로 그냥 부처님께서 이제 기원정사나 뭐 중림정사로 가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어요. 부처님께서는 공양을 꼭 드시면은 잠시 쉬었다가 제자들하고, 그리고 그 공양을 올린 제가자들, 또그 마을 사람들한테 항상 법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게 있다 보니까 현재 우리 한국 스님들이 간혹 무슨 큰일을 했거나 무슨 책을 하나 만들었거나 그러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스님으로서 밥값했다. 이런 얘기 하시거든요. 아마 부처님께서 공양 얻어 드시고 법을 설하셨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유래가 되었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자, 그럼 부처님 이야기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공양을 탁 드시고 법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날은 법문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부처님께서 법문을 안 하시고 가만히 앉아 계실까라고 생각하고 제자들이 다 가만히 있었어요. 그렇다고 재촉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고 있는 터에 마침
어느 농부가 헐레벌떡 그 공간으로 뛰어들어와요. 부처님 법문을 듣겠다고. 근데 부처님이 그때 법문 안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그 농부한테 이런 말을 해요. 너 지금 밥도 안 먹고 이 공간에 왔지 않느냐. 내가 법을 설하는 곳에. 그랬더니 아 진짜 밥 안 먹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하시냐면 그러면은 밖에 나가서 공양을 밥을 점심을 먹고 들어오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 농부가 이제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요. 그런데도 부처님께서 법을 설하지 않으세요. 가만히 앉아 계셔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농부가 공양을 마치고 막상 딱 그 법회장에 들어오니까 그때서야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기 시작하셔요. 그래서 이제 법을 다 듣고 부처님하고 제자들하고 이렇게 이제 절로 돌아가는 때 어느 한 제자가 물어봐요. 아 부처님 오늘은 왜 그렇게 법문을 설하지 않고 그 농부가 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밥 먹고 오느라 그랬습니까? 라고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 사람이 내 법문을 듣다가 배고픔을 느낀다면은 그 배가 고파서 내 말이 잘 안 들렸을 거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배가 고픈 고통을 먼저 해결해 주고 그랬다. 원래 그 사람은 내 법문을 들으려고 빨리 오려고 했는데 나올 때 자기 집에 그 황소 키우는 소요. 옛날에 농부들은 다 소가 큰 재산이잖아. 그 집에서 키우는 소가 갑자기 뛰쳐나가서 그 농부가 그 소를 찾아서 헤매고 다시 집에다가 이렇게 우리에다가 묶어두고 오느라고 내 법문을 늦게 법문 장소에 늦게 온 거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배가 고플 거여서 그래서 얼마나 그 사람이 배고프겠느냐. 이 세상에서 배고픈 고통만큼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은 없느니라 라고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뭐 설명 안 드려도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부처님은 그 사람한테 이성적으로 법문을 들어라가 아니라 그 사람이 배고플 때 밥을 먼저 먹이는 진리, 밥을 먼저 먹이는 그 사람의 어떤 감정에 공감을 들었다거나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약사경이 있어요. 약사경에 보면 약사열의 12원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약사열애가 이런 원을 세요. 내가 다음 세상에 깨달음을 구할 때, 내가 부처가 됐을 때 혹시 내 이름을 듣고자 아주 나를 염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혹 배가 많이 고프다면은 나는 그 사람한테 법을 설해주지 않는다. 나는 그 사람한테 진리를 설할 것이 먼저가 아니고 밥을 먼저 먹여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나는 그 사람한테 진리를 설해줄 것이다 라고 합니다. 아까 부처님께서도 배고픈 사람한테 법을 설해주는 게 아니라 먼저 밥을 먹여주는 것이나 약사경에서도 약사열의 12원 가운데서도 배고픈 사람한테 먼저 밥을 먼저 먹여준다는 것. 실은 지금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 자비희사라고 하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거기에서도 자무량심이 아니라 비무량심을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관세음보살님이 자비의 상징이다 그러죠? 근데 원래는 우리는 자비라는 말을 같이 묶어서 쓰지만 자 따로 비 따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용어를 다시 해석합니다. 여기서 비무량심이라고 했을 때는 지금 부처님께서 진리를 먼저 설하는 게 아니라 밥을 먼저 먹여주는 것이나 약사열의 12원에서 법을 먼저 설하는 게 아니라 먼저 먹을 것을 먼저 준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도 다 상대방의 배고픈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무엇을 아파하는지 그걸 설해준다는 뜻입니다. 제가 그 저뿐만 아니라 우리가 몇 년 전에 한 6, 7년 됐지요. 아마 그 세월호 사건 다 기억하시죠? 아, 다들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함께 울었던 사건인데 저는 그때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스님으로서 그 사람한테
그냥 그 눈앞에서 잃어버린 엄마 아빠한테 가서 무상한 겁니다. 모든 것은 다 흘러가게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법문이 먹힐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정말 그런 사람 앞에 가서는 법을 먼저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스님들보다도 혹 자식을 잃어버린 엄마 아버지가 그런 세월호 사건 때문에 자식 잃어버려서 고통받아 하는 부모를 함께 안아주는 것, 어쩌면 그것이 무상 법문보다 최고의 법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물론 이제 원효대사도 그런 일이 있었죠. 우리가 흔히 우리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원효스님도 살아생전에 그 대한스님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 스님이 한번 찾아갔더니 그 친구 스님이 없어. 근데 그 너구리가 울어요. 새끼 너구리가. 근데 앞에 보니까 엄마 너구리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원효 스님이 엄마가 죽어서 얘가 슬피 우는가 보다라고 생각하고 아미타병을 다 독성을 내죠. 그때 대한 스님이 이렇게 딱 들어오세요. 대한 스님이 들어오시더니 어떻게 해주는지 아세요? 그 새끼한테는 아미타경이 지금 들리지 않아. 그 새끼한테는 배가 고파서 우는 새끼한테는 젖을 먹여주는 게 그러면서 대한 스님이 어디서 젖을 얻어왔는지 그 새끼 너구리한테 젖을 먹이니까 그 새끼 너구리가 막 젖을 먹고 근데 이렇게 젖물이겠죠. 그걸 먹고 이렇게 그 너구리가 새끼 너구리가 울음을 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법문은 우리 불교라고 하는 진리는 너무 이성적으로 딱딱하고 어려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부처님께서도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이후로도 우리 불교는 꼭 진약하게 이성적인 진리도 굉장히 추구했지만 사람들에게 공감될 수 있는 이런 법문 진리가 상당히 발달되었습니다.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비희사할 때 비무량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쎄요, 뭐 저한테 오늘 이런 법문 들으시고 어떤 걸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법문을 다 떠나서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진정으로 공감하는 의식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우리 사람 가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더 알찬 법문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네, 모든 분들이 행복하십시오.